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혈입니다. 아, 방학이 됐죠? 예, 방학이 돼서 그런지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 스케치북에 찾아와 주시는데 오늘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멀리서 온 것 같다. 어? 오, 깜짝이야. 저요, 저요 어디 있어요? 예, 예,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저기 맨 끝에 구석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몬트라야? 어디? 아, 모스크바. 저 무슨 바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와, 아는 러시아 단어 하나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역시 욕도 저렇게 맛깔나게 하면은 듣기 좋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처음 와봤다. 정말로 계신가요? 아, 안 계시네요. 여기에 한 분 딱 계세요. 김유경 씨 어디 계세요? 김유경 씨. 아, 여기 손 들고 계시네요. 일단 유경 씨가 스케치북 앞으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태어나 2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여행을 하는 울산 소녀입니다. TV에서만 보던 명동, 신촌, 종로, 홍대 등등 서울물을 먹게 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떨려요. 주위에 서울 땅 좀 밟아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길거리를 지나다 고개만 돌려도 다 연예인이라고요. 지금만 둘러봐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 문화체험도 하고 연예인 얼굴도 마음껏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울산소녀 유경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경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 일단 분위기 어때요? 아, 이거 너무 좋고요. 꿈만 같아요. 아, 꿈만 같을 정도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여기 서울에 오기 전에 환상 같은 거 혹시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요. 네네. 서울에는 다 건물도 높고요, 차도도 넓고 이렇게 막 주위 둘러보면 다 드라마 촬영장이나 막 연예인 많고 그리고 막 서울 분들은 되게 다 예쁘고 멋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오니까 네, 남자들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진짜 다 멋있고 연예인 같아요? 네. 네, 완전. 지금 옆에 있는 분은? 남자친구예요. 울산? 아니요.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아, 인천. 옆에 있는 친구도 연예인 같아요? 어때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 그 정도 눈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이신 거예요. 하여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공연 잘 보세요. 네, 네. 자, 지금 모실 분이 아마 유경 씨가 얘기하는 서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남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스케치북의 첫 번째 모실 분은요, 아날로그 감성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외모 반듯합니다. 목소리 좋고요. 요즘 여성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훈훈함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서울 이미지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로이킴의 무대입니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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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오 그대여 나 그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혼난 오 그대여 나 그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혼난 하루하루가 항상 빠르게 갔었고 그대도 나를 항상 바라길 바랬어 나 이젠 말할 거예요 이 목소리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이미지가 너무 겹쳐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자 신예의 싱어송라이터 루이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이랑은 처음 만나지만 사실 루이킴의 어머님과 누님분과는 제가 같은 미장원을 다녀요.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랑 몇 번 저는 이제 아 저 루이킴 내 엄마랑 누나구나. 어 어때요? 저 보신 적 있으시대요? 네네 저한테 아 이게 좀 됐어요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봤대요? 그때 처음 뵙다고 막 감탄하면서 저 보시던데 뭐래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 그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작으신 편은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작거나 한 느낌은 없으셨다고 아 그래서 감탄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 잘하시네요. 아니 아니 되게 돌려서 얘기해요. 네, 되게 많이 돌려서 얼굴 장난 아니게 크다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로이킴을 탄생시킨 오디션 프로그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유스케 짝퉁.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솔직히 1등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거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제가 우승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승철 그때는 이제 심사위원님 그리고 네. 또 백지영 심사위원님이 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음악을 하지 마라. 너는 음악하면 안 되는 애야 이렇게 뭐 호흡, 전달력, 뭐 창법, 발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다. 네,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다. 이러셨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떵 왔죠. 그래갖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좀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그 순간이 자극이 됐었나 봐요. 네, 제대로 됐었죠. 네. 이승철 씨가 사실 스케치북 굉장히 자주 보시거든요. 저 최근에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승철 씨 요즘 뵌 적 없죠? 네, 전화 통화만
제가 그저께 하고 어떻게 보자면은 스승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한마디 좀 하세요. 이제 이수철 씨 못 봤으니까 얘기 통해가지고 얘기 좀 전하세요. 안부를. 네. 아 그 승철 형님 그때 제가 뮤비 출연하고 나서 저한테 밥 한번 꼭 사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 좀 바쁘시게 지내시고 계신가 봐요. 뭐 얼른 좀 밥 얻어 먹고 싶습니다. 아니 이승철 씨가 바쁘실 거예요. 스모키 화장 하시느라고. 아 제가 들었는데 메이크업 하시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리신대요. 아, 그럼요. 네. 그거 항상 카리스마 있게 하셔가지고 어서 와 이거 하시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앨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수록 전곡을 작사 작곡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좀 특별하게 나온 탄생된 곡이 있어요? 아 이번에 할아버지와 카메라? 할아버지와 카메라 네 라는 곡인데요. 네네. 그 곡은 이제 주로 다른 곡들은 제 경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면 이 곡만큼은 제가 그냥 봐서 느꼈던 거를 좀 상상해서 쓴 곡이에요. 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가 라디오가 끝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네네. 되게 좋은 봄날이었어요. 어느 한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셀카를 혼자 이렇게 되게 멋있게 찍으시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걸어가실까 생각해봤더니 네. 혹시 그러니까 집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좋은 봄날을 네, 못 느끼실 정도로 편찮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세팅을 갖고서는 상상하면서 쓴 곡이 할아버지 갑니다. 말이 되네요. 할아버지가 봄날에 그 밤공기를 댁에 계시는 아내분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걸 온도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찍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그쵸, 다른 그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곡 기억나요? 네네네. 어떤 곡이었어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처음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네. 학교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럽 역사 시간이었는데 유럽 역사의 한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 와달라고 그런 숙제가 다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와라였어요. 근데 저는 뭔데 좋으니까 노래로 만들어 봐라. 저는 노래였고 뭐 다른 분들 뭐 그림을 그린 분도 있었고 시를 쓴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만들어 왔죠. 그렇죠? 제목이 뭐였어요? To My Shoemaker라고. To My Shoemaker? 네. 짧게 좀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가사 내용. 부모님이 이제 그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런 주인공에 대한 얘긴데 그 주인공이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내용으로 썼던 곡이죠. 그러면 처음 만든 곡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숙제로 만든 곡인데 자, To My Shoemaker. 네. 네. 가사 진짜 슬프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 앞으로 어떤 모습의 가수 로이킴 되고 싶어요? 로이킴의 꿈? 사실 한 장르의 음악이나 한 스타일의 음악에 갇혀 있지 않고 한 번의 색다른 변화보다는 조금씩 이제 듣는 이의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변화들을
저한테 맞는 옷들을 잘 입을 줄 아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천천히 천천히 성장하는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곡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예, 다음 곡은 제가 사실 제 음악 인생의 시작인 곡이라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나왔을 때 불렀던 데미안 라이스의 볼케이노라는 알겠습니다. 자, 볼케이노를 청해 보면서 오늘 로이킹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마력을 가진 남자들입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남자 둘. 대한민국 힙합의 자존심. 다이나믹 듀오의 무대입니다.
내가 진짜 이 여자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정말 알만 할수록 알수록 Hey, 오전에 보낸 문자는 메아리가 없어 하루 종일 내 기분은 메아리가 없어 친구들에게 밀고 당기는 중 사실 네가 던진 떡밥에 완전 낚이는 중 뒤집어 넣지 내 손가락이 전화 어깨 근처에 향수만 묻혀놓고 가네 내가 너의 몸달샘은 아닌데 왜 항상 커피 아님 술만 어떤 먹고 가냐 넌 놀란 내 캐릭터 bad girl 희망이란 채찍으로 내 맘을 고문해 나 어둠의 기사 여기 배트맨 girl 축하게 취한 널 집에 다 모셔주네 왠지 넌 사연 있는 여자 같아 가벼운 점 배처럼 들었던 나 따위 갈리게 해 너의 애매한 태도 어디야 지금 영화 애매해 때도 그녀는 뱀뱀뱀 근데 왜 끌리는 걸까 도대체 왜 내게 너무 예뻐서 You are always in my heart 그녀 뱀뱀뱀 같은 여자 아우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알면 아나? Better. 연락이 뚝 끝까지도 늦은 새벽에 불쑥 날 찾아와 술사 달라고 그 소리 내면서 내 맘에 불 붙였다가도 갑자기 정색하고 내 오늘은 그만하자고 hey. 답답해 내 맘은 굴뚝 같은데 너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게 마치 소나기에 잡힌 듯 가까이 왔다가도 hey. 왜 뱀처럼 미끄럽게 빠져나가는데 왜 내 맘에 자리를 쳤어 잡힌 게 아니라 왜 너 왜 날 불었어 K.O. 울복한 내 맘을 넌 요교처럼 맘으로 밀고 나기고 바닥에 다 끌렸어 내 침질 끌었어 너와의 관계를 알수록 알 수 없는 네 매력에 너무 끌렸어 야릇하면서도 애매한 이 태도는 너무 얄미워 그게 내 호기심을 못 풀렸어 뱀뱀뱀 같은 여자 뱀뱀뱀 왜 끌리는 걸까 도대체 왜 이게 너무 예뻐서 Yo. You are always in my heart 그냥 뱀뱀뱀 같은 여자 She's so hot 네가 내 맘대로 안 돼서 나 쩝쩝 hey. 내가 네 맘대로 안 돼서 나 쩝쩝 봐도 담장은 한번 찼어 넌 나빠 정말 적당히 나빠서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 잠깐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일단 너무 인상적이어서 자 멋진 무대를 선보여주신 뮤즈 씨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예. Yeah, yeah, yeah.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뮤즈입니다. 아 제가 네 다디 형들이랑 좀 채무 관계가 있어서 오늘 자리까지 제가 나오면은 청산이 이게 끝나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무대에 함께 서봤습니다. 뭐 너무 멋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 가장 핫하고 행복한 남자 둘일 거예요. 다이나믹 듀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정말 둘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특히 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갈수록 감사합니다. 혹시 최자 양악 같은 거 했어요? 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런 거 한번 개코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결 같아요, 참 사람이.
제가 롤모델이 그 희열이 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희열이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 유머 감각이나 그 외모에서 나오는 어떤 풍기는 그런 향기라든가. 향기. 저한테 무슨 향기가 풍기는데요? 이 개기름이 참 부러워요. 형님이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번쩍번쩍 하거든요. 아 이런 개코. 네. 자 축하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원이 나오자마자 앨범이 나오자마자 전곡이 차트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1등 한 것보다 전곡이 다 동시에 올라가는 게 훨씬 기뻐요. 정말로. 오. 이렇게 전곡이 다 올라온 건 처음이어서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로. 왜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분석 같은 거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지금 굉장히 힙합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힙합 음악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다 아주 훌륭한 음악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사실은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장르 음악은 힙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굉장히 선두주자가 됐고 저희가 딱 그 타이밍에 잘 나와서 얻어걸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타이밍은 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앨범을 내면 항상 리쌍 형들이랑 같이 같은 시기에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항상 그 쌍두마차라든지 그 트윈타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경쟁 구도 막 지금은 그 리쌍 형들이 앨범을 안 냈어요. 그렇죠. 시기가 안 내셨고 저희만 딱 앨범을 나와서 그런지 좀 저희를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손쉽게 차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스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승철 씨도 선배님도 계셨는데 이제 약간 나온 지 돼가지고 힘을 잃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돼서 그때 딱 나왔구나. 좀 무주공산이죠. 아 근데 말로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저는 정말 이번에 전곡을 계속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냥 어떤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그 노력과 그 시간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그 어떻게 후배이긴 하지만 이런 단어가 조금 존경스러울 정도로 작업물이 너무 좋아서 예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선배님한테 들으니까 정말 더 기분 좋은 기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지금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이 뱀이라는 곡이잖아요. 앨범 타이틀곡 뱀! 네. 뱀! 이게 BAAM이에요 근데 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뱀 같은 여자, 뱀 같은 여자 약간 느낌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이걸로 이제 주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 중에서 네. 남자를 좀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여성분들한테 어장에 본의 아니게 들어가게 된 거죠. 관리당하고 막. 네, 관리당하면서 느끼는 그런 애틋함을 조금 좀 재치 있고 위트 있게 표현해보자. 애절하게 표현하지 말고 좀 이걸 즐기고 있다라는 어떤 약간 감정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어장에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대로도 좀 즐거운 것 같고. 나 이 상태도 괜찮다. 그죠. 그 두근두근 거리면서. 근데 이 노래는 남자들만 이해하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자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장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관계구나. 이 사회는 정말로 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장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동물왕국 얘기하는 것 같은 이 먹이사슬처럼 진짜. 그러면 이 노래는요 사실 개코는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현재의 경험은 아니죠. 그 개코가 지금 와이프 만나기 한참 전에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한데요. 정말 여러 사람의 어장에 들어있었어요 개코가. 아 본인이 관리한 게 아니고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별로는 다 자기 어장에만 있는지 아는데 약간 가두리 연애 스타일이구나. 네. 가두리 양식 스타일로 어장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굉장히 뜻밖인 게 본인만 아는 비밀을 이렇게 그럼. 방송에서 네. 근데 이제는 뭐 정상적인 생활 되게 잘하고 좋아요, 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노래 부를 때 느낌 확 살잖아요. 그 후렴 부분이 뱀뱀뱀 너 같은 야짜 이렇게 하는 난 그게 그렇게 슬퍼. 한 맺힌 거지 그동안. 알겠습니다. 얘기가 흘러가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악을 한다 그러면 밴드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에는 힙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위기를 좀 느끼시죠?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밴드 멋있고 좋죠 지금도. 근데 힙합은 돈이 안 되니까. 랩 같은 경우는 집에다 그냥 뭐 MR 음악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서 틀어놓고 맞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노트와 연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하건 못하건 재능이 있건 없건 간에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시작해볼 수 있어서 한 번씩 다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사 또 랩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살짝만 조금만 전수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는 딱 아, 나 이 사람은 랩이 마음에 들어 그랬을 때 그 사람 랩을 되게 많이 따라하고 연구했어요. 아 노래 모창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그 어떤 리듬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가사만 내 가사로 바꿔서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했던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래퍼를 골라서 그분을 계속 카피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음도 안 되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말이 빨리 지나갈 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들은 연습을 따로 해요? 그런 것들 교정하고 개코가 제가 알기로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 되게 위기의식 느끼는 게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개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되는 발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차에서도 입에다 연필을 물고 진짜 계속 연습을 해요. 이어폰 꽂고 그래서 입에다 펜을 끼고서 연습을 한대요. 되는 발음 그러니까 안 될 때. 근데 옆에서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죠. 연필 물고 귀에는 이어폰이니까 우리는 음악 안 들리는데. 야 그런 결과가 이제 노력이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연필을 물고 랩을 좀 해보면 좀 이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 혀 놀림이라고 하죠.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힙합을 잘하려면 침을 많이 흘려야 돼요. 올해가요 다이나믹 듀오가 데뷔를 한 지 10년째입니다.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다듀 앨범에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곡 영어 제목이 신동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는 그분이 맞아요? 네 맞고요. 그 어떤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형이 그냥 저희는 워낙 어릴 적부터 동엽이 형의 팬이었기 때문에 아, 형 되게 자주 보고 싶다고 우리 그랬더니 아 너네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우리 그냥 가끔씩 오래 보자 오래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꽂히는 거예요. 저희 둘 다 이제 문자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야 그래 술 한잔해 이렇게 하고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 보자 날 잡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노래 제목도 신동엽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자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신동엽입니다. 그좀 웃기긴 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끔씩 오래 보자 부제로 신동엽이라고. 근데 그게 더 멋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목을 제가 표기 안 했는데 그냥 누가 임의로 표기한 거 있었어요. 뜨거운 안녕 영어 제목이 핫바이로 돼 있어가지고 핫바이 핫바이 아, 생각해봤는데 뜨거운 안녕은 맞긴 해요. 핫바이 이래갖고 아. 저희 앨범 중에 날개뼈라는 곡이 있는데 날개뼈 그거 영어 제목도 핫윙이 그러니까 저는 매운맛으로 할게요. 자 다음에 들려주실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노래 제목은 진격의 거인 둘이고요. 네네 네.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 그래도 지금까지 한 뭐 10년 했으니까 다이나믹 듀오로서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좀 비장한 곡이고 약간 저희 노래가 대부분 좀 신나고 되게 유쾌한데 이 노래는 그렇지 않아서 큰 움직임 없이 서서 되게 이렇게 딱 멋있는 척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일어서셔가지고 멋있게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계시고, 되고요. 네. 쫙 이러고 보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너무 멋있겠는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음악을 소비하는 그 주기가 정말 짧아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나믹 듀오처럼 좀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음악들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줘가지고 굉장히 좀 고맙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은 음악 또 멋진 활동 계속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참여해보면서 다이나믹 듀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의 거인 듀오 들려드리겠습니다. Special guest, Dynamic Duo!
계단을 오르기 전 몇 초간의 명상 혹은 기도 박동을 고르게 정돈해놓고 난 무대 위로 일종의 최면을 걸지 깡패 혹은 맹수라도 된 마냥 눈동자 안에 광기를 박아넣는 각오 몇백 혹은 몇천 관객과의 기싸움 이겨낸 다음 목소리 비트를 공기 위로 믹스다운 분노 아픔 사랑은 겸 쏟아낸 후 앵커 한 곡 분위기 좋으면 몇 곡 더 터지는 함성 소리를 포식해서 먹먹해진 고막 모두가 뜬뜬 가끔 소름 끼치는 영적 교감을 가슴에 세계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내 고질적 공황장애 투자반해 한 길만은 파서 얻은 매력에 깨달음이란 오아시스를 찾는 사막의 캐러밴 목적지는 무덤 No navigation 방황하는 핸들 위에 천천히 자리 잡는 patience Every other city we go 숨만 벗기게 시켜 두른 번호처럼 무대 위로 높게 뻗쳐선 하나가 울어 움직이고 울부짖지 사자 같은 목소리로 지금 껏 10년이 넘는 긴 시간 무대 위에서 뜨겁게 불태웠어 미친듯 날뛰고 땀 흘리면서 삶을 배웠어 여전히 오늘도 날 무대 위로 다시 세워 눈부신 조명과 함성이 잠겨든 두 마리 사마리를 다시 깨워 바로 여기 무대 위 내는 나의 전쟁터 마이크를 잡은 2000년도 언제부터 난습한 고비를 넘겨봤던 컴뱅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난 언제건 이기건 지건 간에 나 끝까지의 후회 없이 그건 작건 선거래 내 흔대로 눈 무대 없이도 해봤어 흙바닥에서 물에 먼지 마시면서 연병장 끝자락에서도 목이 터져라 바라겠어 나 안 하겠어 절대 은퇴라는 말 목줄 기에 흐르는 땀에 젖은 뜨거운 삶을 사랑해서 넌 바라겠어 내 진심을 내 맘에 비친 그 순간들의 내 모습 그 순간들의 호기심을 내 이상의 몸빛임을 탓하지 않겠어 그 부족함을 메꾸는 과정에서 답을 찾겠어 난 폭죽이건 참 항해를 향해 곧바로가 비겁하게 뱅뱅 돌진 않아 겁이 나도 현실을 똑바로 봐 Every other city we go 우리 둘은 번호처럼 무대 위로 높게 뻗쳐선 하나처럼 움직이고 울부짖지 사랑 같은 목소리로 지금껏 10년이 넘는 긴 yeah. 시간 무대 위에서 뜨겁게 불태웠어 미친듯 날뛰고 땀 여정은 오늘도 난 무대 위로 다시 세워 눈부신 조명과 함성이 잠겨든 두 마리 사자를 다시 깨워 열기 함성소리 베이스라인 내 목소리 땀방울 그것들이 뒤섞이는 순간 마법처럼 쳐지는 몸소리 두그러지는 맘의 모서리 그 모서리들이 만나는 꼭지점 이건 모조리 하나 된 이 시간 감정의 파도가 부딪혀 열정을 부딪히는 심장을 무너져 거세게 흉분에 부딪힌다 부딪힌다 목소린 커지고 허리는 활처럼 꺾여진다 흐르는 땀방울 묶음 내 가슴 퍽 위로 수묵하 그려진다 가체가 끝난다 못할감 잠시 밀어둔다 또다시 손에는 펜을 쥐고 동굴로 나를 밀어낸다 손끝까지 내 접점에 담아낸 진심을 기꺼이 들어간 어둠에서 발견한 작은 빛을 yeah. 내 맘속에 비어진 물음표고리가 일어날 때쯤 병원하게 영원하네 넘어 잠들어 Every other city we go 숨만 벗기게 쉬어 두른 바람처럼 무대 위로 높게 뻗쳐선 하나처럼 움직이고 울부짖지 사자 hey. 같은 목소리로 지금껏 10년이 넘는 긴 시간 무대 위에서 뜨겁게 불태웠어 미친듯 날뛰고 땀 흘리면서 삶을 배웠어 열정을 오늘도 난 무대 위로 다시 세워 눈부신 조명과 함성이 잠겨든 두 마리 사자를 다시 깨워 저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 좀 안 어울리죠? 좀 놀까요? 좀 더 놀까요? 놀 준비 됐죠?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 Let's go! Ring my bell, yo! 속았죠? Yeah! 알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지금 자요? 예. 지금 자요? 안 자고 있죠 아직?
자니? 조금 더 신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Let's go ring my bell, yeah! 이번엔 진짜. Yeah! Oh yeah, girl! Aha! Okay, 다 같이! Say o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소리 질러!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어 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붙였다 하다가 지워 hey. 아쉬워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약속도 없는 밤거리로 나왔어 hey. 뻥 터졌어 호르몬 두근거려 산책이 중학생처럼 oh, yeah. 내 맘에 방향불이 켜졌어 널 생각하면 이상한 꼼짝 못하고 얼어 그대로 털렸어 난 딱 걸렸어 난 너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렸어 난 꿀꿀꿀 브레이크가 고장난 H1 꿀도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난 Say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Say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Say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One more time Say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You yeah! It's the dynamic duo!
자, 이번에 보실 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밴드입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들의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팀 이름처럼 꼭 그 구름에게 편지를 쓰는 듯 노래하는 모던 락 밴드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밤에 이 팀의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디어 클라우드의 무덤입니다. 시계 다 밤 뺏어 남의 늘 기다려 오니
자, 멋있죠. 사운드도 좋고 팀 이름처럼 정말 구름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밴드입니다. 디어 클라우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디어 클라우드를 처음 만나보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악이요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너무 가라앉아 있는 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숨이 막힌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 사이에? 근데 저희 오늘 첫 곡 하는데 약간 네. 숨이 막혀 하는 표정들이 보여서 네. 근데 전에는 이거보다 더 어두웠으면 아 정말 숨이 막혔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잠깐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연장 네. 같은 데 가면 침 삼키기도 힘들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자 그럼 디어 클라우드 예전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 중에서 제일 우울했던 곡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희 2집의 1번 트랙에 있는 샴 같은 노래는 정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우울했는데 그 노래는 7분 동안 계속 우울해요. 그래서 그럼 그 곡 중에서 제일 우울한 좀 부분을 살짝 그 노래가 처음부터 우울해요. 잠시만요. 예, 기타로 그럼 좀 있으니까 자 박수를 한번 청해서 들어보죠. 제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장르 중에 그런 장르가 있어요. 슈게이징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슈게이징이 무슨 뜻이냐면 신발이잖아요. 그것만 바라본다, 발끝만. 그래서 디어 클라우드 공연장 가면 관객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진짜로 다 이런 대표적인 밴드였거든요. 근데 어두운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밝은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잖아요. 네. 어때요? 좀 팀워크에도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좀 달라진 점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는 새벽에 합주를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합주를 하는데 노래가 계속 쳐지니까 이러다 정말 내가 이렇게 바닥에 꺼져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러기에 되게 작진 않지만 이게 또 좀 시간이 걸려서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합주를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요즘엔 내일 봐 이러면서 헤어지고 그래요. 그래 네. 좋아요. 근데 이런 그런 음악적인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팬들의 반응이잖아요. 팬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여요? 약간씩 저희 눈치를 보시면서 아이컨택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엔 나인 씨가 막 앞에 나가서 막 손도 잡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변화다. 아니 그러면 무대 매너에 대해서 좀 신경도 쓰고 그래요? 나인 씨 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관객분들이랑 눈을 잘 못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연습을 해요. 아니 불후의 명곡 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사실 뭐 되게 이상한 거 하나 하시던데. 그 불후의 명곡 때 그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라는 노래를 했었어요. 이승철 선배님 편이었는데 그 노래 중간에 그 소리 내지마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가 임팩트 있는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서 아이디어로 쉿을 넣으려고 이제 굉장히 그 거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쉿이라는 게 그냥 쉿이 있고 이 쉿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좀 내가 임팩트 있게 섹시할 수 있을까 해서 한쪽 눈을 감고 이 입가에 쉿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윙크하면서 네, 이거였어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그 방송에 나온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어 방송에? 원래 이게 이과에 이렇게 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쉿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아니 그럼 요즘에는 예전 공연 때는 주로 감상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좀 스탠딩 공연도 하고 그래요? 네 스탠딩 공연 많이 합니다. 오 스탠딩 때 그러면은 막 그 좀 약간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 이 전에 다이나믹 듀오 분들 너무 멋있잖아요. 와, 사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 막 소리 질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일어나 막 그 원래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존댓말로 어뛰어 막 이런 거 어뛰어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해서 네, 저 혼자 괜히 제가 그거 하면은 막 괜히 제가 미안하고 막 무슨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아, 그런 건 없는데 이상하게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제가 이제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오늘 좀 그걸 한번 치유해보는 네.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락밴드로서 네. 딱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공연장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죠? 아까 다이나믹 듀오처럼 일단 뭐 한번 일단 드럼 비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다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날씨가 리더니까 둘이도 같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자 그럼 일어나볼까요? 네! 아이 좋아! Yeah. 내가 설마 호호호 할 줄은 몰랐다 진짜. 그 힙합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이거는 락 밴드들은 잘 안 하는 거란 되게, 말이에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네. 지금까지 해오시던 거 유지하셔도.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있었어요. 뭐. 그 또. 희연 선배님 하시면 또 이제 발라드의 황제시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다 치고. 네. 그래서 그 발라드 부를 때 간주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왜 간주가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일단 저는 발라드를 제가 부르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는 있어요. 네. 저는 건반 치는데 야 최소한 이 정도는. 왜냐면 안무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발라드 가수들은 이제 옆선이에요. 진짜 옆선이 제일 중요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도 잠시 살았다라는 걸 같은 경우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제가 안 노래가 안 예. 이거 좀 다른 노래인데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냥 는 걸 하면은 발라드 가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 그 다음 포인트는 목젖이에요. 지금까지 열창을 했다라는 증거로 목젖을 그 다음에 2번 카메라를 의시하면서 다 마지막 포인트 걸 이거 웬만하면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날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목젖이 없어요. 진짜 의외로 목젖이 없네요. 목젖이 있다 생각하고 침을 한 바가지를 꿀꺽 삼키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열창한 거를 침샘에서 아밀라아제가 나와서 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자! 카메라! 큐! 살았다는 걸부터 잠시 살았다 오게 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친구예요. 아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디어클라우드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앨범 얘기 나누죠. 언젠가부터 디어클라우드는요 모든 그 작사 작곡자의 멤버들 이름을 수록하지 않고 그냥 디어클라우드라고만 수록이 돼 있어요. 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어때요 용리 씨?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벌면 330원, 330원, 330원 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래야 또 팀이 많이 흥하지 않아도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네. 사실 이게 팀워크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리더님의 리더님의 어떤 그 서제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청해 볼 텐데 아까 연습한 대로 좀 관객분들과 함께 세이 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 아, 호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락이니까 한 부분 정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그래, 오늘 한번 짧게 처음으로 정말 못하는데 한 번만 그 반말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어클라우드의 무대를 청해보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하러 오기 전에 지금 나올 팀의 팬클럽에게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거든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여기 편지가 왔어요. 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눈물겨운 사연이 와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용팝의 팬클럽 스케치북입니다. 팬클럽 이름이 스케치북이에요. 자, 걸그룹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쁜 옷을 포기하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트레이닝복 한 벌만 입고 게릴라 공연을 다녔던 멤버들입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웃긴 애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즐기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멤버들을 보면서 평균 나이 34세 아저씨들이 울어버렸습니다. 유열씨 우리 멤버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팬클럽에서. 근데 평균 연령이 34세 라고 하시네요.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소개해드릴 이분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아이돌 팀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데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춤을 보시면은 뭐 직녀 로기통 춤이라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묘한 춤이 있어.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 춤이구나. 자, 귀여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소녀들 크레용팝의 무대를 끝으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제가 이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흥분하거든요. 아, 이 소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